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모터 실장 한연아입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요, 볼보 S90 B5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실장님, 이 차 어떤 차량인가요? 대표님, 줄을 서시오. 왜요? 이 차는요, 줄을 서더라도 이 차를 못 삽니다. 왜요? 왜냐면 3200대에 우선 사전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와우. 우선 1년이 그려달라도 살 수가 없어요. 네.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이제 볼보라는 브랜드가 네.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언저리 브랜드였는데 지금 브랜드 파워 2위예요. 벤츠 다음. 왜냐면 네. 안전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해서 네. 많이들 선호율이 좋아요. 맞습니다. 2019년부터 판매율이 네. 엄청났던 차입니다. 올랐죠. 확 올라갔죠. 네, 맞아요. 이 차는요,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도 한 이에요. 맞습니다. 휠 베이스가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이제 앞에 모양의 이제 밑에 부분이 조금 바뀌었고 네. 뒤에 테일 램프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에는요, 120mm가 상당히 길어졌고요. 네. 또한 파워 트레인까지 바뀌었다는 거. 120mm가 늘었다는 거는 네. 그만큼 뒷좌석이 공간이 엄청 넓었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네. B5 모델인데요. 네, 네. 우선 B5는요, B는요 배터리가 창작이 되었다라는 맞습니다. 뜻입니다.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2.0 터보 엔진이고요, 48V 전기 모터로 사용합니다. 예,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 차가 이제 하이브리드 분류 돼가지고 취득세 40만 원을 할인받는 차는 아니에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급가속을 하거나 네. 예, 아니면 이제 언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올 때 맞아요.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매연을 덜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랬구나. 친환경적인 차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요, 신차예요. 새 차입니다. 새 차입니다. 네, 올해 나온 차잖아요. 예, 올해 나왔고요. 네. 우선 정말 귀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이 차의 연식은 2021년 1월식입니다. 6,000km대였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휘발유 차량이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6,599만 원입니다. 시장님, 네. 앞에 타이어 좀 보세요. 완전 앞에 있어. 네, 그리고요, 우리가 본넷을 보면은요, 여기 상당히 반 정도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 당겼어요. 맞아요. 이게 뭐 거의 뭐 범버 앞까지 그냥 붙어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금호 마제스티 타이어가 되어 있는데 19인치 네. 타이어예요. 와, 꽉 차요. 근데요, 네. 하이그로시랑 약간 크롬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휠은 정말 신경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네,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신경 썼습니다. 외관은 볼 것도 없어요. 이 차는요, 네. 중고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 차입니다. 6,000km밖에 안 탔으니까. 6,000km. 올해 나온 차예요? 예, 네, 올해 나왔고요.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이스를 보세요. 와, 엄청나게 길죠? 아니, 이게 경쟁사인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 네.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안 되네. 너무 커. 네, 상당히 길지 않아요. 네. 이 차 같은 중준형 모델이에요. 네, 쉽게 설명해드리면 네. G80보다는 약간 크고요. 네. K9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쉽게 설명해드리면 그렇고요. 볼보 외관도 보시면 실내가 더 멋있어. 나 이 차 어저께 네. 올리기 전에 어저께 미리 차를 다 타고 시행을 해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반했어요. 이걸로 바꾸세요. 아, 나 바꾼 지 얼마 또 안 된. 자, 선팅 너무 깨끗하고요. K7 느낌도 나고 K9 느낌도 나는데 그래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후퍼업도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바뀐 게 이제 요건데 와 보세요. 와, 멋있죠. 약간 디귿자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약간 엘리드 보세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거는 또 특이하게도 머플러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렇게 각진 모양이에요. 푹 파져 있다는 거? 맞습니다. 트럭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봐. 틀어 열었을 때 니은자. 멋있죠. 와, 진짜 멋있다. 볼보의 패밀리 룩이죠. 스킨스로 되는 거고요. 엄청나게 공간 자체가 큼직큼직해요. 맞아요. 이거 새 차다. 상당히 깊어요. 이 차는요, 6,000km밖에 안 탔어요. 맞아요. 개인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현금 차량이기 때문에 네. 뭐 예.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새 차는 1년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네. 이 차는 오늘 1시간 안에 출고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조석 부분인데요. 뭐 볼 거 없죠, 뭐 시장님. 볼 거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문꼭 찾으시면 제가 네. 네. 네, 맞습니다. 냠냠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공간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약간 뭐랄까 네. 뒷모습은 K9급 같아요. 근데 저는요 네. 공간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이가 있는 집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장거리 여행 갔을 때 아이들 아무데나 뒹구잖아. 맞아요. 근데 너무 공간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정말 좋은 차입니다. 전면 부분입니다. 와우. 뭐 전면도 뭐 말씀드릴 게 없죠. 그죠? 네. 아주 깨끗해요. 이 차는요. 네. 이스클레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앞에 보시면 엄청나게 차 자체가 큼직큼직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볼보에 약간 스티커가 되어 있고요. 네. 우선 이 차는 새 차입니다. 새 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좀 약간 길고 얇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길어요. 그죠? 네, 상당히 깁니다. 대형 세단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토르망치 되어 있고 예. 이 앞에 그릴, 요즘에 이제 카니발이 밀고 있는 예, 맞아요. 예, 그릴. 요트 모양.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남성.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롬이 감싸졌어요. 예, 요거 이제 바뀐 모델이 이제 앞으로 이제 크롬이 일자로 돼 있다는 네. 거. 예, 요게 조금 근데 바뀌었습니다. 외관상은요. 네. 이렇게 많이 티가 안 나요. 네, 맞습니다. 뭐가 바뀌었지? 할 정도. 근데 힐베이스가 엄청나게 길어졌다는 거. 길어졌다는 거. 네. 이 차는 완전 새 차입니다. 6,000km. 네. 뭐 AS 버전 다 남아 있고요. 네. 완전 무서운 차입니다. 시장님. 이 차의 연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연비가요 11.3km예요 250마력이고요 35.7토크입니다 이 차는요 2000cc예요 자동 8단입니다 11km 연비가 나옵니다. 네. 네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네. 차의 크기에 비해서 연비는 정말 좋네요. 근데 저는요 보니까요 방음 처리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방음 처리 잘 되어 있고 연비도 좋고 안전한 차입니다. 네. 네. 이 차는 이제 새 차이기 때문에 뭐 외관이나 실내는 사실 뭐 어떤 상태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네. 흠집 없고 너무 깨끗하고 네. 세차 그대로입니다. 담배 안 피셨습니다. 네. 여기 선루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일단 볼보라든지 유럽차들은 이제 선루프가 네. 완전 이제 뻥 뚫린 느낌. 네. 이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색깔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그죠, 시장님? 네, 베이지톤인데 네. 때가 안 타는 베이지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크롬으로 해놨는데 이 크롬 자체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큼지막하고 환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요거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보여드리면 온도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터치로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손을 밀기만 하면 네 그렇게 된다는 거.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요거를 누르시면 모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반자율 주행 할 수 있는 차간 거리 유지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되어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카메라 한번 볼까요? 360도 어라운드 뷰인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측 부분이 안 보인다 하면 이렇게 오른쪽을 딱 누르시면 오른쪽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예. 앞부분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럼 내 앞부분 바닥에 뭔 돌이 있거나 이랬을 때 보기가 쉽죠. 오토스타 기능과 전자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 스타트하고 스탑이 돌리는 거예요. 끄는 거는 한번 돌리면 꺼지고 키는 거는 한 번 더 돌리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기아봉 좀 보십시오. 기아 노브 좀 보세요. 야, 크리스탈 기아 노브. 예, 와 너무 멋있어요.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고요. 당기면 중립, 그 다음에 드라이버. 한 번 더 밀면 중립,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면 후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무선 충전인데 약간 좀 어정쩡한 거는 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선 충전하는데 이게 충전됩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건 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슨 깔끔하다. 네, 예, 아주 깔끔하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스 윌킨스 스피커가 이게 몇 개 들어가 있죠, 시장님? 19개. LCD도 들어가 있고요. 스티치 같은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뭐니 뭐니 해도 스웨덴 차는 이 의자. 시트 자체가 라파 가죽이고요. 네. 펄이 지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안전성을 위해서 받쳐주는 그런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안마 기능도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 네. 안마 기능까지 되어 있고. 자, 뒤에 공간 얘기 좀 해주십시오. 무릎 공간 보세요. 네. 다리 쭉 뻗어도 돼. 네. 진짜 이 준균형인데 여기 뒤에 있는 힐 베이스 자체가 엄청나게 네. 길었다는 건 확실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는요, 라파 가죽이고요. 네. 그래서 이 차는 새 거예요. 네. 앞에 보시면은요, 약간 터치 형식입니다. 열선 버튼 있고, 그게 잠금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람색이라든지 이런 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 자체가 감싸졌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미니 재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 당겨줘. 뒤로 와. 옆으로 가.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튼 자체가 리얼 커튼이에요. 이게 자동입니다. 오, 올랐다. 아, 내렸다. 올랐다 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작하기는 상당히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차는요 정말 새 차예요. 기다리고 해도 못 사는 차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 중고차 시장에 오시면은요 바로 마음에 드시면 그냥 2시간 안에 가져갈 수 있는 차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금리로 맞춰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한마이카라든지 현대 네. 캐피탈이라든지 최저금리로 저희가 다 맞춰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볼보 S90 인스크립션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차의 큰 장점은요. 기업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새 차입니다. 새 차입니다.
그리고요, 이 차는요, 저희가 리스 승계를 안 하셔도 돼요. 현금 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 할부, 리스 네. 다 되잖아요? 다 되죠. 네네. 그리고 완전 무사고 라는 거. 네. 귀한 매물입니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